저는 당연히 선생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방송에 나가면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일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굉장히 축하할 일, 또 기쁜 일 많이 있으신데 건강을 조금 더 이제 잘 컨디션 체크 잘 하시고 유지하시고 하셔서 아카데미상까지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끝나시고 또 너무나 여러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시간들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꼭 저와 좋은 작품에서 좋은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제 뉴스를 보고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행복했는데요.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여배우로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길을 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후배들도 선생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날 선생님께 정말 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어떤 굉장히 큰 배우가 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워요. 뭔가 되게 뿌듯하고 막 되게 미사옥을 써서 되게 대단한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 영상을 축하 영상을 선생님이 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마음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사실 저도 축하하는 게 불미하지만 저는 옆에 있으니까요. 선생님 꽉 안아드릴게요. 많이 많이 안아드리고 저희 맛있는 밥 먹어요. 다 같이 모여서.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싫어하실 텐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근데 왜 나는 나만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그러는데 다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조금 하는 거는 그거 하는 것 같아. 하나씩 뭘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나이 들으면서 붙잡지 않고 그래 자꾸 내세우는 걸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좋아해요. 내가 낄낄거리는 거를. 난 농담 잘하는 거를 좋아해. 난 웃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인생은 진짜 한번 살아볼 만은 해. 정말 재밌어 진짜.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걸 몇 개 타신 거예요? 다 쉬어보셨어요? 쉬다가 안 쉬었어. 쉬었어요? 쉬다가 안 쉬었어. 오, 대박. 우와, 멋있다. 윤여정, 미나리. 아카데미 후보 발표할 때가 가장 떨렸어요. 기대를 정말 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름이 불릴 때 되게 막 일어나서 소리를 제가 막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뭔가 진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을 이제 사실 해외에서는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의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보 발표 났을 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윤여정 선생님이 노미네이트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고 그리고 뭐 대뜸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받으셔도 되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와 그 사이에 많은 작품들을 사실 저는 보면서 연기를 했고 그것들이
아, 충분히 노미네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왕 내친 김에 받아야 돼요.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국 영화사에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켜주는 거고, 한국 배우들, 한국 영상 산업, 또 윤여정의 연기상, 이거는 뭐 한국 영상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국의 인, 한국 배우들, 한국 작품에 대해서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 제2의 윤여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이제 그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서 너무 닭살이 돋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러고 문자를 했는데 온 답장이 나 지금 뻗었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선생님 스타일의 문자구나 생각했어요. 나 뻗었다. 당연히 선생님이 노미네이트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선생님이 받으실 노미네이트 되시고 굉장히 받으실 확률 높다라고 생각해서 벌써 그때도 선생님이 거의 그 미국에 있는 그 각 주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거의 상을 휩쓸고 계셨거든요. 예.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놀랍지 않았어요. 그럴만하다. 그냥 너무 저는 자연스럽게 약간 당연하게 보여주시네. 야, 뭐 이 정도? 선생님을 한마디로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한계가 있을 테고, 제가 선생님의 뭐 많은 인생 중에 정말 아주 조그만한 일부를 함께한 것뿐일 테니 선생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제가 윤여정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가 제가 21살 때였는데 그때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씬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서 한 두 번 정도 뵀었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였었는데 그나마 선생님이 항상 옆에 계셔가지고 항상 좀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은 선생님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이제 늘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선생님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늘 즐거웠던 그런 기억밖에 없고요. 한 씬 정도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 날이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늘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라고 제가 맨날 붙잡았었거든요. 윤여정 선생님은 배웁니다. 배웁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윤여정은 까다롭다? 아니 그런데 그런 까다로움이 어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작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매번 빛을 내고 다듬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까다로움이 좋아요. 친근한 까다로움. 윤여정 씨가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 있고 또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할을 쉽게 해석하고 대충 오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역할을 해석해서 넘어가는 배우가 아니에요. 이 배우는 상당히 그 따지는 배우입니다. 그 남한테도 따지지만 자기 자신 자신도 상당히 따져가지고 역할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새로운 역할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된 게 아닌가. 꿈이다. 제가 최근에 저랑 같이 연기를 하는 동료 배우와 통화를 하다가 이제 윤여정 선생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여정 선생님의 지금 모습이 저처럼 혹은 저와 통화했던 그 형처럼 이미 경력이 꽤 되는 배우들에게도 어떤 꿈을 심어준 거죠. 지금의 윤여정 선생님을 떠올리면 윤여정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애가 모자라는 걸 알아갖고 가끔 이제 선생님과 와인 한잔 하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는 선생님과 인생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정말 쿨하시다. 그리고 마인드가 어떻게 젊은 친구들보다 더 저렇게 더 신세대 같으시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끔은 제가 더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희와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같이 있으면 우리들 중에 제일 쿨하신 분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기도 하고 꼭 선생님 뵙고 집에 오면은 팔자주름이 더 선명하게 여기 생겨서 아 선생님 가끔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제 첫 이제 식사 자리 때 예, 그래서 전도연 씨랑 감독님이랑 해서 이제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입고 나오신 의상이 굉장히 젊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브랜드가 사실은 젊은 세대 사람들이 입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를 딱 입고 나오셔서 조금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봤을 때 좀 너무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유연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배우로서도 유연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누군가가 따라한다고 혹은 똑같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약간 그 현장에서 그래도 약간 좀 무서운 선배님? 그런 이미지의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붙는 씬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상대 배우의 그 호흡에 맞춰서 현장에서도 약간 그 연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선생님도 그때 그냥 신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슛탁 들어가면 그냥 신나게 그냥 왜냐면 우린 서로에 대한 이 호흡 신뢰랄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야 우리 뭐 이렇게 할래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또 지인들과의 자리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젊은 감독들이죠. 그런 감독들과 그런 우정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부럽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뭐 임상수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이재훈 감독님과도 그렇고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작품을 할 때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될 수 있는 저런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다는 게 내 후배로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본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었죠. 미장센이라는 단편 영화제에서 이제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는 정말 저는 어린 배우였고 이제 막 영화들을 시작할 때였고 선생님은 저한테 되게 너무 큰 산이었죠. 그리고 너무 큰 배우셨고 물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이제 선생님께 이제 소주잔을 가져가서 선생님 한 잔만 주세요. 이제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아니요, 내가 오늘을 기억해야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친절하고 뭔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네, 첫인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 토론토에 가 계시는데 가기 전날인가 제가 요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캐릭터도 어렵고 감정도 어려워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위축되고 좌절되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줬었죠. 근데 너무 바쁘실 거 알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아니 갑자기 그날도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났는데 아 넌 전도연이니까 괜찮다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리고 너는 전도연이니까 그래도 그게 잘못 찍히면 다시 찍자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나는 그냥 해야 돼 그리고 넌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문자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 문자를 받고 울면서 현장으로 갔죠. 어떡해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지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나 고민에 빠질 때 되게 선생님 생각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배우로서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세트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재야 너 이번 영화로 너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여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하녀 때까지 어떤 청춘물 내지는 어떤 그런 젊은 남자의 이미지와 젊은 남자의 캐릭터를 조금 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남성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성숙미가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변모해 갔었던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한여였던 것 같습니다.